따다당. 뭐야? 가방을 잠갔나? 제가 가끔 가방을 안 닫고 다녀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미끄러워. 우와. 바닥을 청소했나봐. 엄청 미끄럽네요. 살살 가도록 하겠어요. 뭐야, 날씨 왜 이래. 나만 긴팔 입었네. 반팔의 날씨군요. 몰랐다. 아, 더워. 팔 자르고 싶어. 너무 더워. 그늘 좋아요. 오늘은 잠깐 나왔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나왔어요. 농원에 갑니다. 제가 채소 테크를 하기로 했어요. 요새 팥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랑 채소를 조금 이렇게 키워보려고 베란다 텃밭 세트도 샀어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라서 뭔가 엄청 잘 자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키우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농원은 정말 많은데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일 가까운 농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현대기아 본사 뒤에 양재하나로 마트 있거든요. 거기 뒷길로 들어가면은 청계산으로 가는 조그만 샛길이 있는데 거기 좌우가 농원이랑 화원 쭈루룩 다 모여 있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 양재꽃시장? 거기는 소량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다 한 판씩. 한 판을 다 사면은 3분의 1만 집에서 키우고 3분의 2는 아파트 밖에 화단에다 심어야 될 그런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재꽃시장은 패스 하기로 했습니다. 아, 뜨뜻하다. 뜨뜻해. 아직 5월인데 이러면 어떡하니? 오늘 왜 나는 긴팔을 입은 것인가. 게다가 이건 기모입니다. 죽을 것 같아. 아. 버스가 너무 많아. 뭐야, 현대마크 왜 저래? 근데 막아는 거 아니지? 아하, 보여줘. 버스 어디로 가? 이렇게 농협 하나로 옆길로 오시면은 벌써부터 저렇게 농원들이 보입니다. 푸릇푸릇하니 아주 이뻐요. 모종이 어디 있을까? 모종 사려고요. 미나리도 있어요?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아, 집에서 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울 거거든요? 상추 두 개 중에 뭐가 더 잘 자라요? 다 잘 자라요. 뭐 안 자라도 못 먹거나 그냥 햇빛만 잘 들면은. 이거는 한 얼마예요? 네 개인데 다섯 개씩 드릴게요. 다섯 개 천 원 남죠. 애호박. 아무거나 되나? 오. 두 개 좋아요. 두 개 나눠. 아, 진짜? 여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올게요. 예. 오, 사장님이 아주 인심이 좋으시네. 엄청 많아요. 치커리랑 옥수상추? 아, 꽃 하나 사갈까? 집에 아주 꽃냄새가 폴폴폴하면 좋은데. 수국 엄청 예쁘다. 미나리. 아니, 안 필요해서. 그럼 미나리 하나랑 깻잎 있나요? 네. 깻잎 두 개 주세요. 여기요. 네.
모종사기 클리어. 따다다. 어, 씨. 뭐야? 아, 씨, 개새끼. 아, 놀랬어, 저 개새끼. 아, 심장 아파. 아, 위험하게 왜 오고 그래? 그늘 들어가야 해요. 내가 왜 위로 왔지? 지하보드로 가면 되는데. 너무 더워요. 땀 차. 아, 살려줘.